하이닥이 간다. 오늘은요, 갑상선 출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는 지금 부산광역시에 있는 김용기 내과 의원에 찾아왔습니다. 자,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질환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김용기 원장님을 만나 들어보기로 해요. 자, 김용기 원장님을 찾아야 할 텐데요. 자, 어디 계신가요? 김용기 원장님, 나와주세요. 갑상선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갑상선은 정상적인 갑상선 유치원, 뭐가 여기 가장 많은 가장 커트라는 특징, 뭐 앞에 있습니다. 뭐 해보는 거, 이 앞뿐이다. 여기 가장 큰 여기가 큰 여기가 중간지입니다. 여기가 중간지예요. 여기 현재 앞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상선 질환은 내분비 외과 그리고 내분비 내과에서 이렇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상선 하면 뭐 호르몬, 뭐 호르몬의 영향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런 갑상선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것부터 살피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인체는 이 성장, 발육, 생식, 뭐 이런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몸 안에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뿐만 아니고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 또 프롤락틴, 또 부신피질 호르몬, 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 뭐 여러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여러 호르몬 중 반드시 있어야 살 수 있는 호르몬이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아하. 이 갑상선 호르몬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갑상선에서 요오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야 뭐 성장, 발육, 모든 인체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아, 진짜 갑상선 호르몬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갑상선 질환은 주로 여성 질환으로만 알려진 것 같은데 네네. 어떤가요? 갑상선은 그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이 다 있어야 살 수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기관입니다.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질환뿐만 아니고 모든 질환이 어떤 질환은 남자한테서 어떤 질환은 여자한테서 많이 생기는 그런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갑상선 질환은 여자한테서 5배 내지 7배 정도, 심지어는 10배 정도로 여자의 발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물론 여자한테 높지만 남자한테도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왜 여자한테 많이 생기느냐 하는 건 아직 잘 모릅니다.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갑상선 모든 병이, 갑상선 질환의 종류 중에 기능 항진증, 저하증, 갑상선 결절, 뭐 갑상선염, 모든 여자한테 훨씬 발생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구체적으로 갑상선에 생기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갑상선 이 자체를 질환으로, 병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가 갑상선이 있어서 왔다 하고 진료실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갑상선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그게 병입니다. 그게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은 우리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 존재하는 요오드를 이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갑상선 생기는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으로 생성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건 항진증이라 하더라도 원인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의 질환은 있지만 기능은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염, 갑상선염은 갑상선에 생긴 염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종류가 많습니다. 세균 감염에서 오는 경우, 또 자가 면역 질환에서 오는 경우, 여러 이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갑상선의 염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갑상선 결절, 우리가 갑상선의 혹이라고 부르는데, 이 혹은 양성혹, 우리가 괜찮다는 양성혹도 있고, 또 갑상선 암, 암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 등 여러 질환들이 갑상선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갑상선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확히 목에서 어떤 위치인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정상적인 갑상선의 위치는 목에 우리 소위 말하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톡 튀어놓은 목 앞부위에 있습니다. 이 모형을 보면 이 앞부위가 여기 아담스 애플의 요 부위가 됩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가 기관지입니다. 여기가 기관지예요.
요 기관제 앞에, 예. 여기, 요 앞, 아담세포라는 이 위치, 그 다음에 여기 협복, 여기 가슴하고 연결되는 여기 요 위치에, 저 넥타이가 아~ 있는 요 위치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우엽, 좌엽, 협부 이래서 꼭 나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갑상선이 약 20g 정도 되는 게 정상인의 갑상선 무게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갑상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비로서 형상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이 생긴 모양이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갑상선 질환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정말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네. 예방이 참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간질환하면 네. 금주해라 네. 막 이런 거 있고 네. 또 뭐 당뇨하면 싱겁게 먹어라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갑상선 질환에서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갑상선 질환의 예방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네. 뚜렷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 습관, 음식이라든지 또 생활하는 패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정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해조류를 많이 먹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는 특히 그 짜게 먹지 않습니까? 그 천일염, 그 바다에서 만든 그 소금에는 요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미역국 한 그릇에 우리 하루에 필요한 갑상선이 필요로 하는 요드의 10배, 20배 이상의 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또 해조류를 안 먹는 경우 너무 적게 먹어서 요드가 결핍돼도 갑상선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그 많이 먹는 것 중에 부정맥이 있을 때 부정맥 치료제라고 아미오다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약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일부 약제에는 그 요드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안에 요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겠네요. 예, 그런 경우는 그런 약제에 의해서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고 또 요즘 그 원자력 발전소 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네. 폭발이 되고 나서 그 방사선 그 요드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흔히들 합니다. 그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 소련의 체르노빌이라든지 뭐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됐을 때 방사선 요드가 많이 누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목 부위에 어떤 악성 종양이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방사선 조이는 외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도 갑상선 질환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정상적인 식이 습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예방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번 치세요. 주현님. 네, 시원.